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위대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확인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도 당당하게 대우받는 나라.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수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십시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개혁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내 나라는 공정하다, 깨끗하다, 희망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꿈입니다. 민주당의 비전입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하게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